아, 135. 오? 158? 안녕하세요.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. 정호의 레슨 시간. 네. 아, 이제 새로운 코너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는 뭐 이유왕이다, 뭐 방보방이다 이러한 테마를 정했잖아요. 근데 정호의 레슨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 정말 딱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작할 때도 보면 정말 온몸을 다 쓰는 것 같은데 뭐 135, 근데 툭 때리는 것 같은데 158. 아이언은요? 툭 때리면 멀리 칠 수 있어요. 그걸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물론 툭 때릴 수 있는 상태에서 몸을 쓸 수 있으면 그건 금상첨화죠. 근데 여러분들은 툭 때릴 수 없는 상태에서 몸을 쓴다는 게 가장 여러분의 골프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. 우리가 툭 때리는 연습을 할 때는요, 어떻게 툭 때릴까? 툭 때린다는 건 여기서 툭 때릴까? 여기서 툭 때릴까? 툭 때릴까? 근데 때린다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. 때린다. 때린다라는 건 내가 어떠한 그 타격을 위한 물체가 있다면 그걸 때리는 동작이죠. 그러면 그 물체가 있는 데서 때려야 되겠죠. 그런데 이 물체가 있지도 않은 데서 내가 때리면 이 공에 힘이 전달이 될까요, 안 될까요? 안 되겠죠.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봐요. 골프라는 건 코킹이라는 게 있고 힌징이라는 게 있어요. 이제 여러분들 뭐 영상들 많이 보고 공부들 많이 하셔서 이제 다 아실 텐데, 여기에서 위아래로 꺾이는 동작을 코킹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이 좌우로 꺾이는 동작을 힌징이라고 해요. 그러면 힌징은 딱 보면 페이스를 내가 직접적으로, 내가 페이스를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동작, 빡 때릴 수 있는 동작이 힌징이네요. 근데 코킹은 잘 보세요. 이 페이스면을 보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가는 건, 이건 뭐 도끼질에는 특화된 걸지 모르지만 공을 때리는 거에는 아무런 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죠. 맞아요. 툭 때려도 아이언을 갖다가 20m에서 30m를 더 칠 수 있는 방법, 물론 최고의 거리를 뽑아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분들은 10m 이상은 더 나가요. 어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오른손으로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해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뭐 달나라 구경, 어디 무슨 뭐 안드로메다 구경을 하고 올 지언정 마지막에 공 앞에서 툭 때리는 동작은 실제로는 오른손이에요. 그런데 우리 레슨을 보면 오른손 쓰지 마세요, 오른손 쓰지 마세요, 왼손을 치셔야 됩니다, 막 이러한 레슨 진짜 많잖아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오른손을 절대 쓰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,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른손잡이라는 가정하에 오른손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툭 때릴 수도 없고 거리도 엄청 나갈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오른손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왼손에만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요. 그리고 백스윙을 크게 들으라고 할 때는 백스윙을 크게 든다는 건 내 스윙의 방향이 위쪽으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세게 치라는 동작은, 세게 치라는 동작은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오른손으로 치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제가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다시 봅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,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위로 든다는 동작은 힌징의 느낌보다는 코킹의 느낌이 강한 거예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진짜 좋은 동작은, 백스윙을 크게 키우는 데는 코킹만큼 좋은 게 없어요. 왜?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. 근데 힌징은 뒤로 가죠. 뒤로 간다는 건 직접적으로 공을 때릴 수 있는 직접적인 움직임에 관장하는 동작이에요. 그러니까 힌징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른손을 뒤로 제쳤다가 팍 때리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서 쳤는데 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은 실제로 거리를 내기 위한 동작을 한 게 아니라 그저 백스윙을 높게 들기 위한 동작을 한 거예요. 그런데 큰 동작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오른손만 뒤로 뺐다가 이렇게 때리는 분들은 진짜 공을 앞쪽으로 때리려고 하는
동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 동작적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. 아이언을 순식간에 20m를 늘릴 수 있다. 이 제목. 이 굉장히 어그로 같지만 실제로 가능하다니까요. 실제로 가능해요. 그래서 스윙이 크면서 이렇게 쳤는데 공만 뜨고 슬라이스 나면서 안 나는 분들은 공이 밀리고 뭐 거리가 안 나는 분들은요. 잘못 쳤다기보단 스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. 코킹이라는 동작, 왼손을 위로 들고 내리고 위로 들고 내리고 이 동작은 내 백스윙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윙 궤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친구고, 왜냐면 이렇게 뭐 페이스 클럽 페이스를 보세요. 클럽 페이스를 보면 물론 이렇게 와서 뭐 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때리는 동작이 직접적으로 관장하지 않는다니까. 이 도는 동작은 몸이 다치기 싫으니까 도는 거예요. 그쵸? 자, 그런데 여기에서 뒤로 젖히고 때리고 뒤로 젖히고 때리고 뒤로 젖히고 때리고 이 동작은 직접적으로 공을 히팅하고 힘을 내는데 직접적인 관장을 하는 동작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에서 딱 봤죠? 그러면 오른손으로 살살 들어도 툭 때리면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일단은 공은 앞으로 날릴 수 있는 힘이 되고 다시 또 봅니다. 놓고 딱 옆에서 때리면 공이 앞으로 날아가요. 그리고 심지어 힌징이라는 동작을 사용을 하면 드로우를 치는데 굉장히 특화가 돼요. 그리고 왼손으로 치면 페이드를 치는데 특화가 돼요. 그래서 저희는 주니어 선수들에게 또는 뭐 선수들에게 레슨할 때 드로우 페이드를 효율적으로 치려면 드로우를 치려면 오른손을 쓰고 페이드를 치려면 왼손을 쓰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는 동작은 오른손이 주도하는 동작이 아니라 왼손이 주도하는 동작이다. 그렇기 때문에 스윙은 겁나게 큰데 실제로 거리를 낼 수 있는 동작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.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만 드는 동작은 스윙은 겁나 작은데 왜냐하면 선수들은 일단 높게 드는 이유는 이 도약거리를 높이기 위한 거고 쭉 돌려서 들어오면서 뭐 샬로잉 동작 아니면 이게 약간 플래더한 동작을 하는데 플랫한 동작에서 오른손으로 딱 치는 동작은 결국에는 거리를 내기 위한 거예요. 그러니까 번쩍 들었다가 그냥 때릴 수 없으니까 돌려가지고 딱 때리려고 하는 거죠. 자 봅니다. 여기서 조금만 들어도 오른손으로만 때리게 되면 엄청나게 거리를 늘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스윙도 겁나 작아, 그죠? 자 지금 143 나왔어요. 근데 여기서 스윙은 작은데 젖히고 때리면 오른손목으로만 한 100, 한 57 정도. 지금 8번 아이언이에요. MP, 이건 진짜 MP520 8번 아이언인데 8번 아이언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온몸을 쓰면서 이러면 공도 안 맞고. 왜? 이미 다르거든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재밌는 내용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. 이 뭐 정오의 판도라 해가지고 정오에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뭐 옥선생 하면 판도라잖아요. 그래서 이 판도라는 어떤 스윙의 메커니즘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두 유니버설한 스윙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뽑아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아마 판도라가 여러분들께 큰 사랑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. 지금까지 이비호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